우리 5G 자율주행차가 세계 최초로 복잡한 도심주행에 성공했습니다. 강변북로와 영동대교, 올림픽대교와 성수대교를 달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했는데요. 문기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시행 구간은 한양수도 사업소를 기점으로 강변북로, 영동대교, 올림픽대로 성수대교를 지나 서울 속주차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5G 자율주행차가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로 부드럽게 강변북로에 진입합니다. 앞차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달리고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목적지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에 바로 대응하는 순발력도 보여줍니다. 목적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최종 목적지였던 서울숲 주차장 인근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서울숲 후문 주차장으로 방문과 변경이 되었습니다. LG U+와 한양대 자동차 전자제어 연구실 에이스랩이 서울 도심에서 5G 자율주행을 선보였습니다. 8km를 약 25분간 달려 목적지에 사고 없이 도착했습니다. 5G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가 통제되지 않은 도심 도로에서 일반 차들과 함께 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동차 안에 많은 센서가 있어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있습니다. 5G를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자율주행은 지금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G가 상용화되면 자율주행 시대는 더욱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통신이 되면 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성에 대한 특성을 지원을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차량과 차량의 통신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기술적으로는 V2X라고 하는데요. 5G 기반의 V2X가 되면 진정한 뭐 무인 자율주행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정부는 다음 달 중에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는 한편 자율주행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제도 기반을 정비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